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마저 워낙 맛이부터 볼게요. 맛있죠. 좀 차분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찾기를 열어가지고 차가 나갈 수 있는 공적인 선택을 해볼게요. 이마까지 한번 뽑아 올려볼까요? 이 포를 이렇게 넘기면 그때는 차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차가 나와서 크게 공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일단 뽑아 올리면 액션을 취하는 거지 공격치는 진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열고 이거는 공격형으로 준다는 거죠. 중앙산 진출하면서 이렇게 뜨고요. 지금 당장 못 밀죠. 밀면 여기 떨어지니까 못 밉니다. 졸도를 띄우면서 진단해 주고요. 퍼는 게 좋고 이래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졸도 막 밀면은 좁아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사받고 부수니까 앞으로 배치하면서 그런 진행이 됩니다. 아, 공을 내리겠다. 차가 살을 지켜주면서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졸 겨냥해 보죠. 졸레나무로 보고. 아, 졸들을 띄워가지고 이 마가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마가 나가서 공격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마가 나간다. 조를 당긴다. 마가 조를 친다. 마가 조를 먹는다. 별 수가 없네. 큰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올려보겠습니다. 전체를 두죠. 이게 졸 당기면은 마가 먹을 때 마가 먹으면서 차가 걸리니까 그닥 큰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쪽 대차부터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합조라면서 대차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아니니까 대차를 해도 되죠. 대차를 보통 잘안 하죠. 2성까지 가보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끼우고요. 또 포가 걸리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아는 거죠. 마가 걸리면서 둘수 있는데, 일단은 공격적으로 침투하려고 이렇게 둔 거고요. 이제는 마가 나가볼까요?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먹으면 먹죠. 포가 차 걸겠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이쪽 변으로 빠져서 또 볼게요. 양기장 차리진 않을 겁니다. 포가 이렇게 걸겠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포가 차를 달라고 한다. 아, 조를 그냥 쓰는구나. 지금 포가 있어가지고 조를 그냥 쓰는 수가 있네. 상이 먼저 뜰게요. 상이 먼저 떠가지고 어차피 넘어가면은 보자니까 포가 못 치게 상이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좀 위험하네요. 어차피 포장이라 못 먹거든요. 차내놔. 먼저 차내놔. 포장이라서 지금 포가 차를 못 먹습니다. 차내놔. 먹고요. 마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못 먹죠. 다음에 조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또 차를 달라고 하면 차가 갈 길이 없거든요. 조를 당겨야 되는데 그때 차가 먹으면 그때 차가 상 때리는 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뭐 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찾아보려고. 먹으면 같이 먹고 장군. 이걸 먹으면 여기 먹고 장군. 아, 그냥 드셔버리네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잘 놔야 되는데, 차가 이제 일단 1성 갈수 있습니다. 포가 사 때리면서 장군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둘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가 좋네. 포가 사 때리면서 장군. 궁이 뭐 올라오던가 하면은 뭐 상을 먹어도 되고요. 포자니까 마가부동을 해서 차가 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선택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죠? 아, 드시나요? 일단 뭐 먹고 장군이죠. 그 다음에 또 포를 넘기면요. 예, 차가 포자리 가면서 장군 부른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먼저 이 말을 때리면 여기 장군 부른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걸 또 먹나요? 이분 너무 강공인데? 이거밖에 없죠? 전공하니까 별게 없네? 일단은 여기까지 먹죠.
상까지 먹고 두자. 일단 형태 나쁘게 만들어놨고. 일단은 상까지 먹어. 마상교환했네. 그래도 덕 믿네요. 조리 이렇게 쓸겠죠? 먹고 들어가니까. 아, 대체를 안 하죠. 호자이니까 마음 어떠니까 이걸 먹죠. 이거 달라고 하면서. 마 달라고 하고. 포로 맛 때립니다. 포로 맛치고. 이거 다 틀렸죠. 잘 넣습니다. 차가 이게 좀 위험했지만 좀 타겟을 잘한 것 같네요. 이게 넘었다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잡으려고 하신 건데 보는 길에서 조금 타겟을 잘한 것 같습니다. 먹고 잠궈 나오니까 타겟을 좀 잘한 것 같네요. 마가 지켜주니까 당장 못 먹죠. 먹고 올라갔고 지금도 포장이니까 당장 포가 뜨지는 못합니다만 뭐 공을 돌리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렇게 차를 계속 걸 수가 있거든요. 걸면은 이렇게 차를 걸면서 돌려고 했던 거죠. 먹지를 못합니다. 먹으면 그냥 이 장군이 저버리거든요. 공을 돌리면 이런 것좀 있고 아까 이렇게 뒀죠. 아 이게 맞는 순이에요. 마가 때문에 이거 먹으니까 안 되네. 이렇게 뒀죠. 먹으면 이거 상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가 때문에 또 면포가 면줄이 약해지니까 상대가 실제로 이렇게 먹었는데 상대가 좀 무형이 되고 안 좋아지니까 기마척척해. 기마대국입니다. 살길하니면 양측 깨어가지고 공격하라고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마상 났을 때 상이 나가가지고 변으로 합병하지 말라고 꼭 응수해줘야 됩니다. 이걸 묶어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마가 진출하고 면포를 해놓고 이 차가 나가서 공격을 해볼게요. 비타 500님 어서오세요. 일단 면포하고요. 나가겠습니다. 독병들 공략하러 가야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니까. 기마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기마를 올린 수는 아시겠죠? 여기 뭐 유명한 수죠. 때리고 먹으면 마가 뜨면서 상병 병거는 삼거리 수. 뭐 때릴 수도 있습니다만 손실이니까 이미. 이건 먹고 먼저 장군이라서요. 포가 이게 또 마장이라 가지고 못 뜨거든요. 이상은 갈 데가 없죠. 얘부터 먹어도 됩니다. 포 넘기는 게 선수죠. 이게 말을 달라고 올 수가 있는데요. 면줄 잡는 수가 이 말을 빠지는 게 아닙니다. 면포를 잡아버리지. 이 마가 빠지면 포가 넘어서 포를 지켜주거든요. 이거를 안 살립니다. 여기를 달라고 하고요. 이런 걸 살리는 게 아니죠. 그큰 거를 노리는 게 낫죠. 먹고 잠궈 부르면은 차가 이거 먹었을 때 먹고 잠궈 불렀을 때 이걸 먹고 들어가는 수가 더 좋죠. 그죠? 지금은 말을 먹어도 되고요. 그냥 병을 먹고 가는 수도 좋습니다. 장군의 지금 외통이거든요. 사받으면. 말을 먹어도 되고 지금은 병을 먹는 수가 더 좋아 보여요. 사장군 외통수 이래도 외통이죠. 못 먹으니까 외통수 차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포를 넘기든가 차가 들어오든가 일단 만호 확보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로 지켜주는 수도 들수 있죠. 여기 들어오는 수하고 양빵이네. 근데 지금은 이 여기는 못 먹습니다. 이 차가 있으니까. 그죠? 못 먹거든요. 먹으면 여기 장구 부른다는 얘기죠. 아, 이거 넘기기가 좀 까다롭네. 한번 이렇게 막아줘도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한번 막죠. 여기 장구리 아프죠? 그죠? 안 되겠다. 한번 막아줘야겠다. 어차피 차는 못 먹으니까. 포를 넘기는 수가 그나마 좋았네요. 돌진한 수 때문에. 한수 참아줄 수밖에 없네. 마라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게 돼버렸네. 그래도 이득을 좀 봤죠? 이미. 아 이걸 이렇게 두나요? 이러면 또 상이 나가면서 또 외통이 걸리는데 또 입국 외통이죠. 기물 나가면 이 마가 지금 여기 떠서 뭔가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물 나가면은 입국 외통이 걸립니다. 또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나갑시다. 말아가죠. 다시 외통이죠. 차가 뒤로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차가 뒤로 빠지면 차가 차를 먹고 장군에 마가 마 먹으면 되겠죠. 상이 나가는 수도 좋았네요. 상이 여기 뜨는 수도 괜찮았는데 일단 마가 나와서 만약 대찰하게 되면 지금 외통이니까 대찰하고 말을 먹는 수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일단 먹고 마먹죠. 아 궁으로 먹나요? 궁으로 먹는 수도 있구나. 일단 먹어야 되겠다. 아 먹을 수는 없죠 지금. 궁으로 먹으면서 포가 말을 시켜주겠네. 그렇네요. 상장이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까지 먹죠. 이게 포장으로 뜨는 수가 있으니까 먹고 난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상도 먹죠.
상도 먹고 지금 포장불러서 빨리 넣어보고 싶은데 상도 일단 먹고요. 이미 많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뭐 이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형태는 나오긴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침투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상에 나가서 깔끔하게 한번 막아주고 되겠습니다. 먹고도 충분히 이득이 나오긴 하는데 나 포장 모르고요. 이제 마가 이렇게 나와서 두면은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마를 달러갈 거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공이 내린 선택을 할것 같고 포를 넘겨서 중포로 아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뭐 장구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렇게도 당겨가지고 마를 달러갑시다. 포를 마치겠어 물어보고 포를 넘긴다는 얘기겠죠. 차가 또 이런 자리에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포를 넘기면 포장이기 때문에 여기 오질 못합니다. 넘기는 수가 장구리죠. 포를 못 먹죠. 차가 죽으니까. 뭐 때릴 필요도 없죠. 이거 장구리 무서우니까. 다음에는 장구를 볼 거니까. 아 저렇게 이거 밀죠 그러면. 먹고 장군에 차 죽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죠? 포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궁 옆에 갖다 죽이는. 네, 기마초 체크 결과 볼게요. 맞은 줄. 패가 좀 많으시네요. 면포 해보고. 승부사 좀 패가 많은데 후단이시다. 면상 느낌 난다 그죠? 일단 장군 불러봅시다. 면포라는지 면상이라는지 물어볼게요. 면상이시네. 장랑스병 달러 해보고 면상 한번 공략해볼게요. 이런 거는 칩니다. 얄짤없습니다. 바로 때려. 이런 거는 항상 고동만 때려버리고 점수 동이 나죠. 이렇게 때려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차가 이렇게 한번 들어서 볼까요? 일단 면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차를 긁게요. 지금은 포로 못 봤죠. 차 떨어지니까 형태가 이렇게 나쁘게 만들게끔 응수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위 나위 움직이면 기마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마도 한번 진출해주고 상대가 면상이니까 굳이 면포를 안 해도 됩니다. 빨리 면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차가 좀 올라가고 싶은데 이 상위 병을 지켜주니까 아 이거는 실수죠.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마가 있으니까 대가 되죠. 포가 하나 더 떨어지죠. 먹고 지금 여기도 걸려있죠. 병을 먹으면 포가 상을 칠수 있는데 저 여기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갑니다, 지금. 응수 없으면은. 상 주고. 먹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먹습니다. 안 먹으면은 여기 와서 포 달라고 하고, 여기 뭐, 장군 이런 것도 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포가 뜨긴 떠야 되는데요. 먹었죠? 여기까지 먹으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죠? 여기까지 먹고, 나중에 이쪽을 나중에 공략을 좀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포를 이렇게 가둘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어 둡시다. 이쪽 망했죠? 포가 뭐, 귀환을 하든가 하실 것 같고요. 이제 뭐 포를 넘기고 하면은 뭐 공을 돌려야 되고 이제 포를 못 넘기게끔 상이 이렇게 떠서 포 자체를 못 넘기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둡시다. 공도 못 내리게끔 하고 포도 일단 못 넘기게끔 일단 응수를 해주고 이제 포를 이제 여기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건좀 무섭지가 않죠. 지금 궁이 중앙에 있으니까 기포로 가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갔다가 마달라고 가는 그런 거 노릴 수가 있는데 여기 가면 대차를 해버리나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네. 일단 마가 나갑시다. 마가 한번 나가주고요. 당장 큰 수가 없습니다. 포가 차가는 수가 다인데 사실 대차를 해도 상대가 이길 게 없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차하면서 차와 마가 묶인 거 풀겠다 이렇게 둘 수는 있거든요. 지금 마가 이렇게 빠져서 대차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 차 걸고 먹으면은 마가 차 먹겠다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차가 뭐 돌진하면은 먹고 포가 치면서 마가 차를 지켜주니까 먹고 돌진하지는 못하거든요. 마가 이렇게 뜨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면 독병 노려볼까요? 얘도 좀 약한데 얘부터 달라고 해보자. 내나 물어보고 내려가면 또 내나 물어보고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슬금슬금 내려가는 게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마차를 겨냥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병이 걸렸는데요. 아 상이 나오셨고 뭐 일단 먹자. 뭐 공짠데 뭐 먹고 봅시다. 공짠데 못 참지. 아이 또 이걸 먹으시네. 먹으면 되고 별게 없죠? 아 말을 주고 여길 먹겠다. 뭐 이거 먹어서 뭔 답이 나오나? 마가 죽는데 먹죠. 먹으면서 마달라고 하면은 마가 나가고 요절까지 일단 먹을 수 있는데 뭐큰 수가 없습니다. 마가 중앙 가면 상위 지켜주니까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 졸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가 상타 놓고 넘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포가 걸렸으니까
깔아놓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두면 될것 같고, 뭐 상장 이런 걸 말로 쳐도 되니까 별로 뭐 무섭진 않습니다. 사실상. 뭐 이렇게 와주고. 상을 달라. 뭐상 살림이 되죠. 뭐상 달라 뭐 별거 없습니다. 면주로면은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시켜도 되니까 뭐별게 없거든요. 마가 떠가지고 상 때려버려도 이길 것 같은데요. 모르겠고. 명포 합시다, 명포. 포 돌아오죠. 명포 해주고. 공 내려서 장고 보르면 쳐줄 줄 알았나요? 장고 보르면. 상이 뜨면서 뭐 문장군 있나요? 장군.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네. 마가 뜨면서 장고 보르면은 상이 뜨면서 뭐 문장군 있네. 뭐 천공하면 되긴 한데, 뭔가 안 좋다, 그죠? 그냥 면주를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그냥 잡아버리죠. 이게 낫겠다. 이제 뭐 공을 돌리면서 뭐 걸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마감 떠볼까요? 병을 근데 먹을 수 있는데, 네. 이쪽이 좀 약하니까 지금 면포하고 이게 좀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상이 먼저 떠가지고 그냥 포를 먼저 한번 겨냥을 해보죠. 이렇게 두고요. 이제 상이 말을 지켜주면서 이제는 이렇게 쳐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먹읍시다. 그게 낫겠다. 이제 상이 말을 지켜주고. 이렇게 와서 뭐 뜨면서 장군 뭐 그런 거 노리신다는 건데 여기를 먼저 가볼까요? 사 먹고 돌진에 일단 외통수니까 여기를 일단 먼저 가보고 돌진 외통이죠. 산에나 물어보고 살을 이렇게 받으면은 때려버리니까 안 되죠. 살을 이렇게 내리면은 포가 상을 때릴 수도 있고요. 이제는 공을 돌리면은 말을 빼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상장 벽이 막혀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빼버리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포가 상을 때려도 되죠. 못 먹죠. 이제 먹읍시다. 차는 먹지 못합니다. 포장물이니까 포가 차를 먹지 못하는데 상 일단 꽁이죠. 다시 유유히 넘어오면 되니까. 이거 넘기면 일단 선수입니다. 외통이라 가지고 차가 사 때리고 외통이죠. 상이 있어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